할렐루야! 해설이 있는 찬양의 힘멜교회 정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찬양드린 찬송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은 1779년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뉴턴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했는데요. 그런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중해의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11살 때부터 선원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경건한 어머니께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17세가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선원들과 함께 살면서 그는 성격이 거칠어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갈수록 난폭해지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고 특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는 배 안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748년 3월 1일 그는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란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중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의 영혼 속에서 깊이 잠자고 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폭풍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회심한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아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779년 그가 회심한 지 29년이 되었을 때 이 찬양은 탄생하게 됩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의 원래 가사는 이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요?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였습니다. 나는 한때 길을 잃고 헤매었으나 이제는 찾은 바 되었고 나는 한때 눈먼 존재였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2절 내 마음의 두려움을 알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두려움에서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믿던 그 순간 그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3절 수많은 위험과 고생과 유혹을 지나 나는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이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요 또 그 은혜가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4절 주님은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삶이 지속되는 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와 분깃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5절 우리 천년 만년 동안 그 천국에 있을 때 태양같이 밝게 빛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찬양을 시작했던 그때보다 더욱더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작사가 뉴턴 목사님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처음 만나던 귀한 간증들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해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찬양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찬양을 들으실 때 유튜브에 힘멜 교회를 검색하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힘멜 교회를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드렸던 저희의 모든 찬양을 다시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바라며 저 정성원 목사는 다음에 또 좋은 해설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